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또 미중 갈등 악화 우려가 오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가 다시 1920선으로 밀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5.46포인트 내린 19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하락 출발했는데 1920선을 두고 소폭의 등락만 보이면서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을 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역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 것도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541억 원, 기관은 2,3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84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보다 0.96포인트 내린 69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외환시장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20전 오른 달러당 122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등 경제활동 재개로 곧 다시 자금이 신흥국 화폐 등 위험자산으로 몰릴 거다 이런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